시간에는 휘씬 미닝을 하겠습니다. 그냥 재료는 레몬, 파슬리, 바자니 한 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피노추, 소금, 버터, 밀가루 필요합니다. 처음에 파슬리는 찬물에 담가서 좀 싱싱하게 해주시고요. 파슬리는 반은 위에 찹해서 뿌릴 거고 반은 가니쉬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몬은 3분의 2는 가니쉬로 올릴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레몬 소스 만들 때 쓸 거예요. 그래서 가니쉬로 올리는 거 위에 피만 제거해 주시고 양쪽 끝에 살짝 잘라서 웨지 모양 해주시고요. 씨는 제거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얘는 이따가 소스 만들 때 쓰겠습니다. 흰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가자미는 우선 가위 이용하셔가지고 지느러미 앞뒤 지느러미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등이랑 지느러미를 다 잘라주세요. 준비하시고 물에서 하시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꼬리에서 머리 부분으로 비늘 긁어서 앞뒤로 비늘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뒤도 마찬가지로 꼬리에서 머리 부분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 부분이 푹 들어가서 이 부분 내장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 살이기 때문에 약간 대각선으로 잘라서 내장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배수대 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안에 내장이랑 핏물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이제 다섯 장 뜨기 하겠습니다. 매 양쪽 지느러미 있는 쪽 칼집 넣어주시고요. 양쪽으로 하시고 가운데 마찬가지로 앞면도 뼈를 긁듯이 칼로 뼈를 긁는 소리가 날 정도로 긁듯이 살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한 장, 앞판에 두 장, 뒷판에 두 장, 그 다음에 가운데 뼈까지 합해서 다섯 장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생선 다섯 장 뜨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껍질 제거하겠습니다. 껍질 제거하실 때는 이렇게 지저분한 데 산 있으면은 좀 잘라서 제거해 주시고요. 껍질은 끝부분 살짝 잡으시고요. 칼 비스듬하게 하시고 칼 바닥에 대고 손이랑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그래서 칼을 너무 들게 되면은 껍질이 잘라질 수 있으니까 칼을 최대한 도마에 붙여서 자르실 때도 약간 비스듬하게 지저분한 부분 잘라내시고요. 소금이랑 후추로 간 해주시고요. 파슬리 그래서 반절은 가니쉬로 올릴 거니까 준비해주시고 나머지는 곱게 다져서 면보 거즈 이용하셔서 색소 제거하겠습니다. 색소 제거해주시고요. 물기 없는 그릇에 담아서 준비해주세요. 생선 밑간 대거를 밀가루 입혀가지고 버터에 지질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준비하시고 앞뒤로 생선살 앞뒤로 밀가루 잘 묻혀주시고요. 팬에 이제 지지겠습니다. 팬에 불 켜시고요. 얘는 이제 버터에다가 지질 거기 때문에 버터만 넉넉히 둘러주세요. 생선 지질 때 보시면 껍질 있었던 부분을 먼저 아래쪽으로 해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시면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됐으면 끄시고요. 그리고 끄시고 접시에 부서지지 않게 잘 완성물질을 담았어요. 오른쪽에 바니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니시 놀자리 잘 보시고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몬 소스를 만들 건데요. 보시면 프라이팬이 약간 고기 생선 육즙 때문에 지저분해졌으면 타올로 한번 닦고 새우, 버터랑 레몬을 해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 켜시고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버터를 큰 걸로 하나, 한 큰술 넣어주시고 넣으신 후에 버터를 다 녹이세요. 우선 버터 살 수 있으니까 불 좀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레몬 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나왔는데 혹시 아까 전에 후라이팬 닦지 않고 그냥 했을 때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거품을 한번 걷어내신 후에 그 레몬 소스를 끼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촉촉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흙하게 뿌리셔가지고 바닥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하셔가지고 촉촉한 느낌으로 시험장에서도 하실 때 미리 뿌려놓으면은 다 소스가 마르기 때문에 배출하기 직전에 뿌려서 내시면 됩니다. 레몬하고 파슬리 장식 바디시 하시고요. 아까 준비했던 파슬리 찹을 위에 공기에 뿌려주세요. 그러면 피쉬 미니에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